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태난 담임 목사는 설교에서 그동안 많은 아픔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주셨다며 목사인 자신부터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집인 베델교회를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창립 50주년 축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는 가수 태진아 씨의 콘서트와 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어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델교회는 지난 1963년 6월 2일 고 박덕종 목사가 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설립했으며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